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다육이들 지금 이제 큰 것부터 집합을 했어요. 왜 집합을 했냐면요. 어제 오늘 보니까 5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뭐 여름 날씨 장난 아니더라고요. 초여름 날씨 땀도 많이 나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이제 초파리 같은 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미리 저는 요 아이들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살균제 있잖아요. 바이오킬 있잖아요. 요거를 친환경 살균제예요. 인체 무해하고 해충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환경 친화적 최고급 살충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미리 요 살균제를 뿌려주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맞이 배 살균제 뿌려주기 단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요, 이렇게, 커다란 화분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게 비치프리데, 이거 바이올레킨, 이건 이제 모듬 심기 해준 건데요. 이제 모듬 심기 할 때,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같은 속이나 같은 하형이나 도면끼리 심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울복랑하고 옵두샤 있잖아요. 그리고 하형식물, 동형식물 같이 심어줬어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동형식물이 사회파예요. 요거 사회파. 동형식물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동형식물하고 요거 미파. 요것도 동형식물이거든요. 같이 동형식물하고 하형식물하고 같이 심어줘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요 살충제 뿌려주는 거, 살균제 뿌려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맞이, 여름 대비 저희 아이들 미리미리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네, 벌레 생기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한번 소독하는 거를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오킬을 일단 두 개를 샀어요. 이게 좀 환경 친화적 최고급 살충제라서 이게 좀 강력할 것 같아갖고 요거를 먼저 뿌려줍니다. 미리 제가 식물 있잖아요. 다른 식물, 화초 같은 데다는 장미나 뭐, 제라늄 이런 데다는 먼저 뿌렸습니다. 요런 거 먼저 뿌려줘요. 바이올레킨, 비치프리데 흠뻑 뿌려줍니다. 밑에까지. 네, 이것도 쫙 뿌려주고요.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방지를 해놓으면 해충에, 네, 요거는 와송하고 송약국이죠. 송약국 꽃이 져가고 있네요. 네, 요거는 김영각 군생 십자성 소정입니다. 소정. 요거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작품 배울 때만 했던 건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요거는 베이비핀 겁니다. 베이비핀 거. 네, 요거는 얼마 전에 작품 했던 이렇게 다 뿌려주고요. 흠뻑 뿌려줘요. 이쪽에다도 흠뻑 뿌려. 네, 이렇게 이제 큰 것부터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큰거 다음에 중간 거를 또 뿌려주는 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듬 심기하고 큰 대품 아이들에 이어서 요것도 이제 대품들이긴 하는데요. 요것들을 또 한번 모아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으니까 꽤 많네요. 친환경 살균제를 뿌려줄게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초콜라인이고요. 초콜라인. 네, 요거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요. 물이 예쁘게 물들었죠? 네, 요거는 베리 퍼플라이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랑새하고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나홀이에요. 나홀. 나홀입니다. 네, 요것도 나홀이고요. 백봉. 백봉 요즘에 밖에 내놨더니 물이 좀 많이 들었는데, 조금 약간 겉에 여기 잎이 약간 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조심시켜야 될것 같아요. 햇볕을. 예. 네.
그리고 모듬 씻기, 요거는 펜지. 펜지만 모아놨고요. 요거는 염자입니다. 염자도 미리미리 세균제를 뿌려줍니다. 네, 요거는 크림베이. 요거는 방울복랑인데 방울복랑도 미리 좀 뿌려줘요. 이렇게 해서 중간 크기의 대품들, 요것도 대품이죠. 요것들을 살균제를 뿌려줬습니다. 나머지 또 조그만 것들을 갖다가 좀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물도 줄 아이들은 물을 다 주고요. 물 주면서 그 식초 칼슘 영양제 있잖아요. 식초 계란 껍질 칼슘 영양제 액비도 물 주면서 다 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영양 요거 살균제를 좀 뿌려줘 볼게요. 살균제도 이제 두 통을 거의 다 썼네요. 흠뻑 뿌려줍니다. 밖에 내놔가지고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든 아이들이 많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양제와 친환경 살균제까지 모두 뿌려줬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 없는 아이들 이제 거의 100% 다 뿌려줬는데요. 좀 여기 안 나온 아이들도 다 뿌려줘갖고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동안에 참 많이 늘었네요. 예, 이 여름을 잘 나기를 바라면서 여름에 여러분 선풍기도 좀 많이 틀어주시고요. 노숙을 안 할 경우에는 선풍기 좀 많이 환기를 실내에서도 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할 거는 물을 좀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물을 아예 안 주시면 안 되고요. 먹는 거 먹어야 되듯이 얘네들도 먹기는 하는데 이제 여름에 물 주는 거에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시해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물고파할 때는 또 물을 또 줘야 되겠죠. 주면서 이제 저면간수를 주셔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양념통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너무 흠뻑 말고 이렇게 조금씩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빠짐 있는 거라 할지라도 조금씩 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리 없이 잘 자랄 겁니다. 네, 이 여름을 잘 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조금 축축 처지더라도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 기쁨 가득, 즐거움 가득한 날 되세요.